가나다나 하고 했지만 역할은 그렇지 않았던. 뭐라 그리 할 수는 없다. 그런 카리스마 흘러넘치던 여인천의 문정왕후부터 다물라 창배 독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그녀. 고약한 것 같으니 특히 이렇게 불꽃 싸다고 와우 작품 하나 많이 날리셨다. 아이고야 한 대 더 맞기 싫으면 입다도 옙. 아우 진짜 열받는데 이렇게 제대로 불스윙까지. 아우 아파 너무 아팠죠. 근데 저거는 지켜주시는 거 정성 가련이고 맨날 당하고 시집살이하고 이런 것만 했는데 여인천하 이후로 카리스마가 붙었어요. 그래서 저한테 카리스마라는 타이틀이 저는 굉장히 낯설었죠. 어느 날 사실 그게 아닌데 데뷔 때부터 수많은 남자 연예인들의 영원한 이상형 우리 신승훈 씨, 김재중 씨, 장근석 씨, 주원 씨, 탑 씨 등등등등 어떠세요 기분이? 좋죠. 아이, 그럼요 그럼요. 요즘 또 연하남과의 멜로가 대세고 댁에서만 많이 힘들어하시지 않는다면 아유 꿈 바꿔야지. 아니에요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. 꿈은 이루어지니까. 네 기대할게요. 이 친구 괜찮더라. 많죠. 그래요? 뭐 젊은 친구들 요즘에 요즘에 수지라든가 정말 예쁜 전지현. 정말 전지현이라는 그 후배는 참 이뻐요. 그냥 이렇게 몸으로도 연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요? 표현을 다 하잖아. 참 밝고 좋은 것 같아요. 스크린 통해서 더 크게 보고 싶은 마음을 갖는 분들도 영화로는 잘 못 봬요. 한 번도 안 했어요. 그니까요. 20, 30대는 정말 생각 안 했어요. 아, 네. 네. 40대 후반부터 갑자기 영화의 스크린에 대한 그게 매료가 되는 거예요. 저 큰 스크린에 한번 내 작품을 남기면 어떨까? 예.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들 왜? 질문이 있거든요. 10년 뒤 때는 글쎄요 더 다이 안 먹고 싶은데 안 먹을 것 같아. 10년 뒤에도 좋은 엄마 역할 하고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슬기 씨 애들 얘기 막 자랑하고 남편 흉 보면서 그런 날이 올까요? 그렇죠.